지난번에 그 굿닥터 있잖아요. 네. 의학 드라마다 보니까 대사가 외우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. 대사가. 그죠? 원래 NG를 잘, 특히 대사 NG는 정말 안 내는데, 이번에 정말 많이 냈어요. 의학용어 때문에. 네, 의학용어 때문에. 그래가지고 막, 욕 한번 하고 가니까 뭐 시원하게. 누구한테 욕을 해? 본인 자책식으로 해요. 어떻게 해요? 그냥, 아유 병신 크게? 네. 근데 은근히 그냥 그러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좀 좋아지더라고요. 그렇지. 인간적이니까. 그래요? 네. 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 드라마를 못 봤습니다. 살짝만 봤거든요. 그 말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준 씨가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? 뭐 그냥.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.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. 귀여워. 아, 그런 거예요? 네. 뭐 이렇게 합니다. 합니다. 네. 저기 그 톤으로 우리 저 택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연말 뭐 마무리 잘 하시라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작가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 살려야 된다고 여기다 별표까지 해놨어. 갑니다. 예. 네, 택시 시청자 여러분, 12월입니다.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운전 조심하십시오. 택시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멋있다. 네, 잘하네요. 요거 들어갔기 때문에 이따 녹화 시간 한 10분 정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3시 50분에 끝내는 걸 우리가 이렇게 좀 협조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바로 공부할 때마다 10분씩 내려가는 거예요. 하차를 시켜드리고 잠깐이라도 좀 쉬라고. 예. 굉장히 훈수없네. 쉽지 않은데. 김한중 씨랑 너무 호흡이 좋아가지고 네. 자연스럽게 뭐 스킨십 같은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변에서. 근데 제가 좀 스킨십이 많아요. 남자들한테도 많습니까? 남자들한테도. 근데 그런 거 싫어하는 남자들 있잖아요. 네, 형들이 대부분 그랬어요. 1박 2일에 승우 형도 그랬고 뭐 태웅이 형 다 남자가 이렇게 치근덕대는? 예를 들면 어떤 스킨십을 남자들한테 어떻게 해요? 팔짱 끼고 하고 내 턱을 어깨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? 네. 그렇죠. 그렇겠다. 그랬었어요. 이종석 씨는 잘 문다고 그러는데. 깨문데요. 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물 수도 있죠. 아 그래요? 물 수도 있어요? 두 분이 만나면 잘 먹어요. 무는 것도 매력적이구나. 우선 김구라 선배님은 예전에 좀 놀림을 많이 당한 거예요. 왜? 학창 어렸을 때. 어렸을 때. 네, 들어보자고요.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. 근데 거기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, 그때는.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, 내가 처음부터 좀 세게 나가. 그리고 좀 눈도 이렇게 뜨고, 턱도 약간 이렇게. 내밀고? 거만하게. 이렇게 하면 상대방들이 날 쉽게 보지 못할 것이다. 그럴듯하네요. 나 정말 그런 스토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. 나 진짜 어릴 때 좀 이렇게 무시당하거나 놀림받았거나 그랬어요? 그런 적이 없었죠. 전혀. 그냥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된 거예요. 예. 어은이 어은이 마이 달링 난 그리워 너의 손길 오나 너무 외로워 시간은 덧없이 흐르고 그댄 내 곁에 없네 나의 사랑아 뭐 이렇게 이야 노래 좋다. 노래 잘하네. 가사가 주옥 같네요. 내가 은희 때 약간 거슬렸는데 아니 좋아 잘 들었어요. 또 주한 씨 팬이기도 한데 이렇게 또 이름까지 넣어주고 이러면 내가 너무 좋지. 고마워요. 잘 들었어요. 그건 가사 보고 싶네요. 시작도 많이 찍고 뭐 드라마도 뭐 많이 하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럼 돈은 뭐 본인이 관리해 아니면 뭐 어떻게 해? 어머니가 아 엄마한테 그냥 예. 그럼 용돈 타요? 예 용돈 아니 주원 씨 그러면 용돈은 어디다 써요 주로 많이? 사실 쓸 데가 없어요. 그럼 용돈 준 걸 또 모아요? 네. 아 진짜?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. 아니 확실히 돈을 번거로 이만큼 돼서 부모님 주는데 거기서 요만큼 받는데 그걸 또 모아? 근데 아직까지는 관심 분야가 없어가지고. 관심 분야 아예 없어요? 네. 본인이 뭐 이제 명품 시계라든지 명품 구두라든지 이런 거 관심 없어요? 명품관을 뭐 이렇게 면세점 가면 가잖아요. 정말 오늘은 저 돈을 써야겠다. 한번 여행 갔을 때 갔는데도 정말 못 사겠더라고요. 살 게 없어. 아니 살 게 없어.
아, 살 게 없다고? 없다. 사고 싶은 게 없어요. 그래요? 네. 아니, 보통은 남자들이 자기 돈을 이제 여자친구를 위해서 많이 쓰잖아요. 네. 데이트 비용으로도 쓰고, 뭐 선물도 사주고 그런데. 네. 그 연애를 6년 동안 안 했대요. 여자도 없고. 네. 그러면, 아, 주원 씨. 네. 여자를 좋아합니까? 어, 좋아하죠. 아, 그래요? 아니, 근데 왜 연애를 안 해? 왜 연애를 안 하는 거야, 진짜? 아, 말이 안 되는 거야. 사실,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. 자신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까봐? 아니, 차일까봐? 커리어에 영향을 미쳐도 상관없어, 사실. 네, 왜냐면 사랑이니까. 그러니까. 그것도 왜 안 하는 거야? 네. 어, 근데 그냥 내 직업 특성상 길거리에서 막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여자한테 미안할 것 같은 마음이 그러면 같은 작품 하는 여배우는 괜찮잖아요. 맨날 볼 수 있잖아요. 작품 끝나면은 근데 듀엣이야? 뭐 같이 다닐 수도 없는데 뭐 그래도 얼굴 볼 수 있잖아요. 아니 뭐 듀엣도 아니고 그게 무서운데 또 뭐 계속... 만나고 그렇게 또 헤어지고 이럴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이렇게 연기하면서 아 저 여배우 참 괜찮다 이렇게 느꼈던 적 없어요? 아 있죠. 뭐, 그거 없으면 거짓말이고 네. 뭐 저랑 파트너였던 배우분들이 굉장히 다 괜찮은 분들이었어요. 물론 같이 한 3개월, 4개월 동안 작품을 네. 작업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의 속내를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겉모습으로만 보기에는 어, 다 너무 그냥 이상형들이에요. 그래요? 네. 아니 근데 그럼 주원 씨는 그런 것도 약간 의식을 하는 거예요? 그럼 뭐 예를 들면 어, 난 문채원 씨가 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. 그러면 주원, 이상형, 문채원 뭐 이렇게 되면은 미안하니까 어, 제가 피곤한 건 상관없는데 채원 누나한테 미안하겠죠. 근데 아, 그리고 이상형 근데 이런 거 익숙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 기사가 뜨면 그렇지. 그냥 이상형이고 서로 좋게 잘 지냈다 이게 아니라 뭐 둘이 뭐 뭔가 있을 뭐, 정말 눈이 맞았다 막 이렇게 나니까 어, 정말 당황스러워. 근데 또 우리가 또 기자분들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면 또 네. 그것도 이해는 또 돼요. 이해하죠. 그분들은 또 이렇게 클릭을 또 하게끔 해야 되는 또 그런 게 네. 있으니까. 근데 제가 좀 네. 그런 게 있었어요. 뭐 작품할 때마다 뭐 처음에 뭐 탁구할 때 유진 씨는 어땠어요? 뭐 너무 좋았어요. 뭐가 좋았고 뭐가 좋았고 오작교 할 때 유희 씨 어땠어요? 아, 뭐 너무 좋았어요. 뭐 이거 정말 좋고 그럴 때마다 뭐 주원 유진이 너무 좋았다 뭐 여기 뜨고 유희 너무 좋았다 뭐 진수현 너무 좋았다 최강이 너무 좋았다 문천 그러니까 할 때마다 좋았대. 이렇게 되더라고요. 나는 정말 진심으로 좋아서 그 사람의 장점과 뭐 이런 거를 정말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건데 뭐 얘는 다 좋아. 아직 얼마 전에도 뭐 물어보더라고요. 김아중 씨. 뭐 아중 누나한테 반했어요? 안 반했어요? 근데 저 안 반했어요? 이럴 수도 없고. 아, 첫눈에 반했다. 너 반했죠.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뮤지컬 고스트 제작 발표하는데 아이비 누나한테 반했어 하면서 반했죠. 근데 또 반했다. 또 반했다. 뭐 그러니까 아이비 누나 그러더라고요. 너 그러면 자꾸 그런 거 물어본다. 너한테 그러는 거. 근데 성격상 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대충 대답을 못해요. 아. 진지해지는구나. 네, 그래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, 저기 본인의 이상형은 어때요? 어떤 스타일? 한때 욕했던 사람들 말고? 어, 그냥 이상형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노땅이라고 뭐 어때요? 자기 취향인데 무작정 착한 사람이 좋아. 무작정? 네. 한없이? 한없이 착한 사람. 아, 착하다는 게 그 기준이 뭐냐고 그러니까. 순한 거? 사실 밀당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아, 그냥 본인만 좋아했으면 좋겠어, 그냥? 네, 그냥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였으면 좋겠어요. 그냥 보면 좋은데 그거를 꼭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말 아예 이런 거?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여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어른들한테 대하는 게 먼저 아 어른들한테 제가 그거를 보고 깬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어떤 식으로? 어른이 잘못했어도 젊은 친구가 어른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. 아무리 젊은 아니 어른들이 잘못했어도 근데 하여튼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그냥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마음을 접고 그래서 그냥 다시 이렇게 듣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데뷔하고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어요? 네 방송 데뷔 아니면 데뷔하기 전에 연애했던 경험이 아주 심하게 고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확 차였거나 그런 아픈 뭐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때 생각하면 정말 그냥 그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. 뭘 받기를 바란 적도 없고
그리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좋았고. 그 왜 헤어졌어요 그때는? 그냥 몸이 멀어진 차였어요. 저희가 좀 바빠서? 네. 다시 연락하진 않고요? 네, 다시 연락. 아니 그 저기 저희가 얘기 들었는데 뭐 첫사랑하고 아직도 연락을 한다고. 아, 네. 그분이 그분이에요? 그거는 예고가 아. 3년 동안 같은 반이잖아요. 그래서 아직 동물 시스템이 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뭐 소식을 안 들을래 안 들을 수도 없고 소식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연락을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떤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 그냥 만나고.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쟤를 만났어 안 만나기 잘했다 이거나 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좋아 괜찮네. 역시 난 안목이군요. 뭐 어떤 거예요? 예전에 그 감정이 살아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때 그 추억이 있을 뿐인 것 같아요. 박력은 없나 봐요. 전 박력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좀 뭐 자연스러운 게 근데 그렇게 있으면 일생 자연스러운 게 없어요. 아니 자연스러운 게 뭔가 만들어진 게 자연스럽게 생긴 거지? 용기. 아 맞아요.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관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. 사실. 어때요? 뭐예요? 그러니까 예전부터 어떤 멜로에 굉장히 약했어요. 영화에도 그렇고. 그래서? 아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야 된다. 뭐 이런 생각이 되게 굉장히 강했어요. 어느 순간 계산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짜증나는 거야? 굉장히 슬퍼지더라고요. 나는 왜 이럴까? 네. 그러면서 집에서 한번 굉장히 울었었어요. 이 변한 내 변한 내 모습을 보면서 엉엉이 아니라 그냥 주르륵이야. 그냥 주르륵. 아 주르륵. 네. 차 마시면서 나는 왜? 네, 갑자기 나 변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아, 옛날에 안 그랬는데 눈물 흘렸는데 그걸 어머니가 본 거야. 그래 이 상황 설명했더니 엄마한테 그걸 또 얘기했어요. 네. 그 당연한 거 아니냐. 나이 점점 들고 그러면 당연히 현실적으로 변하는 건데 누구나 그런 거다. 근데 저는 그 누구보다 그거는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. 순수하게 사랑을 하겠다는 그 마음. 근데 그게 점점 사라질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. 아 그래요? 내가 봤을 때는 당분간 힘들어. 30대 넘어서야 어떻게 해. 아 그럼 주호 씨는 뭐 이렇게 연예인 친구들 별로 없겠어요? 형아는 뭐 누나나 여배우들 없어요? 딱히 없어요? 네. 형들하고가 많고 형들? 아니 뭐 어떡하지?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는 가요. 주호 씨 내가 보니까 롱런 하겠어. 그러니까 네, 체력 관리도 잘하고 그런 거야. 언제 제일 지쳐요? 언제요? 네. 혹시 지금 지쳤어요? 아니요, 저는 좀 업다운이 많이 없고 아 그냥 이게 무던해. 항상 이렇게 저기 미들이구나. 네, 미들이에요. 기뻐도 막 기쁘지 않아. 알겠어. 네,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얘기 많이 듣죠. 톡쇼 이런데 기피 대상 이런 얘기. 기피 대상이요? 그러니까 아니 얘기하면 그냥 무난하니까. 네. 자기 얘기는 자기가 그냥 무난하게 하니까. 이게 막 익사이팅하고 막 그럼 스포츠 같은 거 좋아해요? 저는 축구 좋아하고 수영하는 거 좋아하고. 수영하는 거 좋아하고. 네. 축구는 뭐 연예인 축구단 같은 거 나가서 하는 거 아니면? 아니요 그냥 아버지랑 조기 축구. 아버지랑? 저가 이제 거의 거기 나간 지는 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했어요. 그래. 네. 그러니까 지금 나간다고 해서 야 주원한 뭐 요즘 너 잘 나가더라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. 소개팅은 안 하고. 아 원래?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해요? 소개팅 나가면 제가 말을 한번 해봤었는데요. 네. 소개팅 나가는데 저 말을 못하고 그럴 것 같아. 본인이 그 신혼여행 그 첫날 밤을 꿈꾸는 뭐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? 저는 우선은 그 노트북 보면 노트북? 네. 그 누가 나온 거지? 산드라 블록 나온 건가? 노트북 영화 모르세요? 네. 노트북 모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. 노트북? 노트북 처음 들어요. 노트북 누구 나온 거야? 누구? 노트북? 노트북 검색했더니 노트북밖에 안 나와. 진짜. 그 노트북 보면 서로가 꼭 만나면 여자가 막 달려와서 남자한테 이렇게 매미처럼 팍. 달라붙는 다리까지. 다리까지 안 되는 거. 허리가 작아야 되겠네. 휘 감고 이렇게 안아서 뽀뽀를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하고 싶고. 그 여자 그럼 키 큰 여자 별로잖아요. 아 뭐 키 커도 그건 할 수 있어. 질질 끌리잖아.
아니 다리까지 허리를 감으니까. 어 그래요. 근데 너무 크면 좀 어렵고. 그래서 오케이 네. 오케이. 그리고 그걸 하고 싶다. 그런 걸 하고 싶고 제가 나중에 꿈이 교수를 하는 게 꿈이거든요. 아 교수? 네. 아 그래요? 나중에 이제 경험을 쌓고 아 교수하면 잘할 것 같아. 연륜이 생기면 그냥 좀 제자들 양성하고 싶은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원도 가고 그랬는데. 아 그래요? 네. 그때 이제 만약 결혼을 했다 그럼 집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뭐 와이프랑 모닝 키스를 하고. 그거는 안 돼. 네, 그리고 주원 씨, 그거는 안 돼요. 야 뭐 할 수 있대잖아. 아니 모닝 키스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그거는 주원 씨 화이팅. 돼. 아니야. 그렇게 가. 괜찮아. 아이고 왜 안 되는 거야? 그거는 불가능해. 아 뭐 불가능해? 할 수 있대는데. 어 그리고. 하고. 나 주원 씨 응원합니다. 어 그리고. 하고 이제 일어나서 씻죠. 씻으면 이제 와이프는 간단한 아침을. 녹즙. 네, 그냥 뭐. 토스트나 이런 간단한 걸 준비를 해서 그걸 먹고 흰 셔츠에 면바지 네 어떤 바바리 코트 다 입고 이제 머리를 뒤로 이렇게 스스스 이렇게 넘겨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뽀뽀 한번 하고 이제 멋진 차를 타고 이제 출근하는 내 모습. 아, 그런 걸 꿈꾼다고요? 네, 약간 그런 걸 꿈꾸고. 아, 근데 그거는 뭐, 예. 가능하죠? 뭐, 가능해. 근데 모닝 키스는 좀 그래. 아니야, 가능해. 전 주원 씨를 응원합니다. 주원 씨. 모든 남자들의 그런 로망 이루어주세요. 주원 씨가. 예?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걸 우리 주원 씨가 이루어주길 바랍니다. 예. 아니, 차태현 씨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뭐 조언한 게 있다면서요? 아, 태현이 형이 그랬어요. 결혼하면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좋고 한 가지가 안 좋대요. 어. 근데 그 한 가지가 99가지를 이긴다고.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진작에 그랬어요. 근데 형 진짜 그래? 결혼하면? 그랬더니 다 똑같아 막 이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다 똑같아져. 여자가 뭐 김태희는 누구 다 똑같아지고 뭐 이런 얘기 해요. 네네. 하면은 저는 난 진짜 그럴 수 없다고 난 안 그럴 수 있을 거다. 그래서 혜진이 형한테 혜진이 형 그럴까요? 그랬더니 혜진이 형이 아니야 넌 할 수 있어. 아. 근데 혜진이 형은 또 결혼 아직 안 하죠. 네. 그러니까 혜진이 형이 유일하게 제 어떤 의견을 동감해 주죠. 의견을 동감해 주고. 물론 연애할 때처럼 활활 타오르진 못할지언정 또 스킨십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좀 그냥 이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주원 씨는 진짜 그럴 가능할 것 같은데요? 것 같아. 아니 배드신 같은 거는 생각 있어요? 없어요. 아 왜? 배운데? 찍어본 적 있지 않아요 근데? 아니요 찍어본 적이 없고요. 이번 영화에 좀 나오잖아요. 이번 영화는 그냥 같이 누워만 다시 입은 거 아니야? 배드신은 없는데 사실 배드신을 찍고 싶지 않아요. 왜요? 아직 그럴 만한 제 역량이 안 돼. 뭔가 노출하면서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고. 아니 그럼 저기 충무로 이런데 야 주원이가 저기 몸에 좀 뭐가 있나 보다. 하도 그런 걸 안 하니까 보통 같으면 할 수도 있을 텐데 작품 욕심도 많은데 제가 왜 안 하지? 그럼 뭐 이렇게 주변에 소문 같은 것도 본 적 있어요? 아니요 소문은 안 돌았는데 제가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. 나는 아직 내가 노출을 하면서까지 연기를 할 자신이 없다. 아 그래요?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할 수도 있다. 아. 네 그랬어요. 그랬더니 그러니까 주원이가 지금 나이에는 노출을 안 하는구나. 이렇게 아예 인식이 좀 바뀌었죠. 네. 아니 그럼 이런 건 어때? 배드신은 아니고 유지태 씨 그런 것처럼 물구나무 성기 하면서 벗고 있고 있잖아. 노출은 있대. 뒷모습만 이렇게 쓱 보이고 호구장에서 나오는 그런 거. 것도 못할 것 같아. 아, 왜 그래? 왜 벗은 몸에 자신이 없어요? 그러니까, 왜 그런 거야? 살도 없고 운동만 조금 하면. 그러니까 자신이 뭐 없다기보다는. 엉덩이가 민재 뭐예요?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. 아 스트레스 받는다고? 네. 스트레스가 없진 않지. 그게 뭐 흘러나오는. 그러니까 제가 구딱터 때도 상체 노출을 했었고 채연 누나 앞에서 이렇게 약간 벗고 있거나 이러면. 그거 없어요? 가빠? 아 그런 건 없어요. 아예? 네, 아니 근데 그게 뭐 없으면 없는 건데 네. 그냥 너무 예민해져. 아 혹시 말이죠 잘 때 옷을 다 입고 잡니까? 네 입고. 아 그게 상관 있어요? 그런 것도 상관이 있어요. 주원 씨 뭐 입고 자요? 전 추리닝. 난 너무 답답해.
해 보여. 그러니까 그럴 테니까. 그러니까 그게 약간 쑥스러운 거 아니야. 네. 그럼 뭐 나중에 이제 뭐 결혼하고 그러면 그때도 뭐 추리닝 입고 자겠어요? 그때 이제 뭐 많이 좀 이제 트레이닝이 되니까 뭐 하겠지 뭐 그러면 노출 연기를. 그래서 이게 조은 씨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일할 땐 또 열정적이고. 평상시에 이렇게 또 기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, 이 사람 롱런 하겠어. 이게 롱런 한 스타일이야. 근데 평소에는 이렇게 좀 파이팅이 별로 없어요? 일상적인 모습은? 일상적일 때는 그냥 무덤덤해요 굉장히. 근데 공연 전에 네. 나 공연 끝난 후 급상승하나요? 막 에너지가? 네. 특히 공연 전에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네 등불. 공연 전에 막 놀아! 말하면서 무대에서 놀자고 놀아! 말하면서 소리 지르고